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. 천안시 축구단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왼쪽으로 창원시청 축구단. 자, 돌아가고 있어요. 김현성 짧게 양준모! 아, 양준모인데요! 양준모! 선제골을 기록합니다. 양준모입니다. 아,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양준모고. 네. 아,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.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. 그렇죠. 아, 대단합니다. 아, 여기서 탑박이 너무 더 좋았어요. 네.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들어가는 이미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중추됐고. 그렇죠.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. 자,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, 자, 현재 스코어 1-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. 네. 이어가고 있는 창원입니다. 양준모가 준비합니다. 자, 왼발 헤딩! 창원시청이 두 점 차로 리드합니다. 와, 신태 아닌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자,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. 아, 그렇죠.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두 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. 아, 네.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. 그렇죠. 아, 지금도 완전히 신태한 선수를 놓쳤던 경주였어요. 네.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.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. 네. 이 장면이었죠. 정말 큰 의미 없이